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1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해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화장품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판매 내역 탭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주문 일자 더블 클릭, 거래 구분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물품명 더블 클릭, 판매 수량 더블 클릭, 금액과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 조건에서 판매 수량을 선택한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거래 구분을 선택하셔서 현금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까? 현금 선택하시고, 또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같습니까? 카드를 선택합니다. 현금 또는 카드라는 조건을 지정하시고,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셔서요. 정렬 순서에서는 첫 번째 기준을 거래 구분, 내림차순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물품명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셔서요. 저희는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깜빡깜빡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도구에 범위로 변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관리 시트를 클릭해서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합니다. 조건은 B38 영역에다가 작성하는데요. 상품명이 향수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과 향수를 선택, Ctrl C 눌러서 복사, B38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판매 가격 선택하시고요. 5만 원 이하이고, 주문 수량이라고, 그럼 판매 가격과 주문 수량을 같이 선택을 할까요? Ctrl C 눌러서 복사. Ctrl V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상품명이 향수이고 판매 가격이 5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5만 원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수량은 한번 복사 다시 한번 붙여넣기 두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0,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주문 수량이 800 이상 1000 이하인 행이나 다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이나 또는 주문 지역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지역을 서울과 컨트롤 C 복사해서 주문 수량 옆에다 복사하되 서울이란 데이터는 행을 다르게 입력합니다. 뭐뭐 이거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주문 지역이 서울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가 추출하실 데이터는 주문 번호, 그 다음 상품명, 그 다음 판매 가격, 주문 수량, 주문 지역, 주문 일자 순을 Ctrl C 눌러서 복사, B43에다가 Ctrl 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I36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상품명부터 주문 지역 서울이라고 입력한 조건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입력해놨던 B43부터 G4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둘 중에 향수부터 시작해서 만족한 데이터이거나 또는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B3부터 I36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주문 지역이 서울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AND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주문 지역이 있는 G3셀을 클릭하되 F4를 두 번 눌러서 달러지 숫자 3으로 바꾸시고요.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서울이면서 주문 일자가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onth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주문 일자가 있는 I3을 선택하고 F4 두 번 누르셔서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서울이건 이고 그 다음에 주문 일자가 1월에 해당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해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달이면서 그 다음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B2부터 I36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 누르셔서 범위 정한 데이터만큼을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영역을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탭에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인쇄될 수 있도록 너비를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자동 맞춤에 가셔서요. 자동 맞춤에 용지 너비를 1로 하시고요. 그 다음 높이는 지우십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비 값에만 2를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셔서요. 매 페이지 하단에 바닥글 편집이네요. 바닥글 편집 클릭하시고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가운데에는 출력 날짜가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운데다가 출력 날짜라고 입력하시고요. 콜론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도구 중에 네 번째 보면 달력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클릭하면 날짜, 오늘 여러분이 인쇄하고자 한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내가 설정한 게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출력 날짜와 가운데가 되어 있고요. 너비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정하신 거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동 맞춤의 너비 값과 여백 값,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의 바닥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은 분류별 3, 4분기와 4, 4분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 2부터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L5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 if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레인지는 분류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분류가 입력된 데이터 D4부터 D43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저희는 조건은 기능성이라고 입력된 K5셀을 선택합니다.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K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3, 4분기부터 범위를 지정하는데 3, 4분기만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할 텐데 예, 열만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행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F4 눌러서 G달러4, G달러43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에이버리지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고요.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 분류에 해당한 3, 4분기와 4, 4분기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L5셀에 equal 다음에다가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round 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서 쉼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에 대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판매 업체수를 구합니다. 프리퀀시 함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까지 사용해서 구한 값에다가 업체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L12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형식을 지정하는 텍스트 함수부터 입력하시고요. 프리퀀시 함수 입력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물어봅니다. 판매 업체수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업체수 L10 보니까 1,4분기 영역과 1,4분기 주문량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1,4분기의 데이터 2,4부터 2,43까지 선택하고 쉼표 1,4분기 양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 영역은 1,4분기 주문량이 입력된 K11부터 K16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으시면 빈도수를 구할 수 있고요. 구한 값을 큰따옴표 묶어서 샵 업체라고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업체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표 1과 표 4의 조건을 이용해서 K 분류가 색조에 해당한 조건을 이용해서 색조 중에서 3, 4분기에 주문량이 가장 많은 주문 코드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주문 코드입니다. 주문 코드고요. 그 다음에 분류에 가서 색조를 찾을 거고요. 색조에서 가장 큰 값, 3, 4분기에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먼저 커서를 L20셀 선택하신 다음에 인덱스 함수부터 작성을 하겠는데요. equal index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첫 번째 인덱스는 실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주문 코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B4부터 B43까지 선택하고 쉼표 가져올 데이터의 행의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했고요. 매치 가로 입력하시고요.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이 필요하는데 분류가 색조이면서 그 다음에 3, 4분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또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분류에 있는 D4부터 D43까지 선택하고요. 그 값이 색조와 같습니까? K2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그렇다면 저희는 3, 4분기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색조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max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겠죠. 색조이면서 3, 4분기에 가장 큰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구한 값을 다시 한번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다시 분류가 색조와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을 하기 위해서 D4부터 D43에 있는 값이 색조와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3, 4분기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화면에 올라가서 확인했더니 A005입니다라는 값을 찾았습니다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열 수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네 번째 비고의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제시된 내용, public function fn bgo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1사분기부터 데이터를 도합니다. 1사분기 도하기, 2사분기 도하기, 3사분기 도하기, 4사분기의 값을 도했는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그렇다면 FN 비고에다가 우수 업체라고 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비고에다가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if에 대한 구문을 닫기 위해서 end if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으시고요. I4셀에서 함수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정의에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수 업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우수 업체,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문 등급이라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문량 총 점수에 대해서 다른 등급을 찾아다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서 값을, 총 점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I49셀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 product 함수 입력하시고, 점수, 서울 지역의 점수를 T49부터 H49 선택, 쉼표, 등급 점수가 있는 D48부터 H48을 드래그 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각각의 주문량, 총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오른쪽에 있는 표 6에서 첫 번째 열에서 총 점수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등급을 가져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표 6에 작성된 데이터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I49에서 equal 다음에 V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sum product를 통해서 구한 값을 쉼표 표 6에서 찾겠습니다라고 K49부터 L53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주문량에 따른 주문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A1부터 F31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작업하는 시트,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위치를 H3셀을 선택합니다. H3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화면에 이제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물품명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거래 구분을 선택하셔서 물품명 아래쪽에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합니다.
금액을 선택하셔서요,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피벗 테이블에 금액의 열합계 비율을 표시하는 열합계 비율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럴 때 다시 한번 금액에 있는 필드를 갑에다가 한 번 더 드래그 하십니다. 드래그 하시면 화면과 같이 금액이라고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안에서도요. 합계 금액이라고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위치를 L3셀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을 금액 비율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금액 비율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갑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우리 갑표시 형식을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금액 필드는 필드 표시 형식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필드가 있는 J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숫자가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해서 세 자리마다 끊어서 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교 표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피벗 스타일 밝게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가셔서 현재 16번이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17번, 밝게 17번을 선택하시고 네,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살펴보셨고요. 다음 정리급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정리금이라고 입력합니다. 정리금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G4셀에 클릭한 다음에 equal 정수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INT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 판매 금액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하십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이 구한 값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I2부터 J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정리금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정리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만약에 정리금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정리금 클릭하면 값이 구해지는지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작업인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고요. 강릉 데이터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강릉 계열 마지막에 있는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 네 번째에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강릉을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속초 데이터 계열 서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파란색 계열에 푸른색 계열에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겹치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겹치기에 가서 5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새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을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최대값을 45라고 입력하시고 주 단위를 5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45, 5라고 입력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차트 영역 서식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가지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도구 탭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요. 렌탈 입력 버튼을 편집 상태로 만듭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렌탈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렌탈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렌탈 입력 화면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 초기화 작업에 CMB 제품명을 연결한 제품명에다가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K4부터 K8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셨고요. 세 번째 현재 창을 잠깐 닫고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한 다음에 렌탈 입력 버튼 눌러서 제품명 선택하면요. 대여 일수 입력하고 대여자를 입력했을 때 제품명은 비열에 대여 일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 제품 가격은 오른쪽에 있는 K부터 작성된 제품명의 노트북을 찾아서 데스크탑을 찾아서 제품 가격을 찾아다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은 문제에 제시된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대여자도 폼에서 받은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시저 작성할 때 기준 셀을 B3셀로 기준을 한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A2셀의 표 1이라고 바로 삼행 바로 이에 2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거는 위쪽에 하나 하고요. 1행과 하고요.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B3으로 잡으면 표 1이란 데이터가 2행과 3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연결되지 않는 1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하기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CMD 입력 버튼 개체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했을 때 첫 번째 할 작업은 행의 위치값을 기억할 변수부터 작성합니다. 레인지 B3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에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우리는 플러스 2를 한다. 1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이죠. 셀즈 i,2 B열에다가는 CMB 제품명 선택한 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즈 i,3에다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TEXT 대여 일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밸류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셀즈 i,4 기열에다가는 문제 봤더니 제품명이 두 번째, 대여 일수가 세 번째, 제품 가격은 우리 엑셀 시트에 입력된 제품명 옆에 제품 가격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폼에서요 제품명을 선택하면 첫 번째 노트북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면 0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0이라는 값에다가 K4에 있는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플러스 4를 하면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제품 가격은요. A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이 제품 명일이고요. 12가 제품 가격입니다. 다시 한번. 세일즈 아이콘마 4는요. 세일즈 아이콘 CMB 제품명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요.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플러스 4를 하고요. 12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 세일즈 아이콘마 5에 있는 값은요. 5는 대여 가격했고 대여 금액입니다. 금액은 세일즈 이퀄 세일즈 아이콘마 4에서 구해놓은 제품 금액 가격 곱하기 0.05 곱하기 대여 일수는 위쪽에 입력되어 있는 아이콘마 3을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대여 일수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sales i, 일수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공백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sales i,5에다가 대여 일수 입력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되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sales i,5에는 계산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대여자에 대해서는 sales i,6에다가는 직접 입력받은 값 text 대여자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성하신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네, 창을 닫고 렌탈 입력에 가서 제품명 선택하고 대여 일수 입력하고요. 대여자 한번 입력했을 때 입력 버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제품명과 대여 일수와 가격과 금액과 대여자까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